보물찾기 대작전! 선생님! 어? 안 계신가? 저게 어? 뭔가? 새끼 어이봉인가? 뭐지? 줘봐, 나도 한번 보자. 이 몸이 먼저 잡았으니 내가 먼저 보겠네. 치. 뭐야? 치, 돌아가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볼펜 가자. 이거 열리는데 뭐가 들어있나? 안에 종이가 들어있네. 뭐야? 그건 새끼 여의봉이 아니라 두루마리 통이잖아. 뭐가 그려져 있어. 그렇군. 이거 꼭 지도 같은데. 어딜 그려놓은 지도지? 진선학교가 여기고 숲을 지나서 여기 표식에 있는 곳이 도착지인가 보네. 참선의 늪? 자네들 들어봤나? 참선의 늪이라고. 내가 가르쳐줄까? 그건 진선학교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는 보물지도! 보물지도? 보물지도! 질척거려. 이쪽이 맞긴 맞는 거야? 왜 하필 이런 질척질척한 늪에? 맞고 말고! 참선의 늪 가운데 고목나무가 나오면 그게 바로! 저기! 고목나무다! 야호! 드디어 도착했어! 이런데 보물이 있겠어? 이렇게 괴상한 나무 옆에? 어서 파보자! 나무 주변에 분명! 왜 그러는가? 타오! 저기! 저건 뭔가? 생긴 게 꼭 두꺼비 같네, 그려? 안녕, 두꺼비야! 너 혹시 보물이 어디 있는 줄 아니? 어휴, 이 순진한 녀석. 저 두꺼비가 보물 위치를 알면 벌써 판에서 지가 가졌지. 안참, 그렇구나. 저 녀석, 보물이 나오면 자기도 나눠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저렇게 자는 동안 우리끼리 몰래 파보자. 그리 하는 게 좋겠네. 진도가? 이 녀석들이 설마 거기? 뭐야 이게? 벌써 한 시간도 넘게 판 것 같은데 보물은커녕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고, 허리 아파. 어쩐다. 이 넓은 늪지를 다 파낼 수도 없고. 밤새 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걸. 오, 두꺼비야, 잠에서 깼구나. 자기 누가 잤다 그래? 잠잔 중이었지.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너 보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구나. 응? 그치? 그대가 감췄나? 여기 있던 보물을. 저 녀석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못생긴 두꺼비 주제에. 어떻게 알고 여길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니들이 찾는 보물 같은 건 여기 없다.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들 딴 데로 가봐.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이곳에 보물이 있다고 지도에 적혀 있소이다. 응? 그게 보물 지도라고? 착각도 유분수지. 무엇이? 자네가 이 지도를 안단 뜻이오? 손손에게 그 지도를 준 게 바로 나거든. 뭐? 네가 손손 선생님한테? 그건 보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도다. 그건 바로 늪의 연자라 불리는 나크롱님이 계신 것을 알리는 지도지. 제발 늦지 않아야 될 텐데. 그 괴팍한 양반을 벌써 만났으면 어쩌지? 혼쭐이 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 먼 곳까지 와서는 한 시간이 넘게 사비랑 씨름을 했다 이건가? 치, 저 못난이 두꺼비랑 만나러 온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랬으면 오지도 않았다고. 못난이 두꺼비? 보물 지도 같은 맹랑한 공상 때문에 고생하는 멍청이들보다 못난이 두꺼비가 훨씬 낫지. 뭐야? 미야! 뭐야?
지효 지도 때문에 찾아온 불청객들이 참소를 방해했으니 없애버리는 게 좋겠지. 저 못생긴 두꺼비가 그 지도 없이 신선학교를 보도록 한단 말이야. 아, 저 정말? 아, 그건 나랑 상관 음진이던. 좋아, 보아하니 도술계나 익힌 두꺼비인가 본데 예비 신선의 진정한 도술을 보여주지. 간다, 자연 마법 레지운 탱! 덤으로 내 것도 받아라. 아이스 고고! 허이 반사 도술! 지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군. 도술이라면 뭐든지 튕겨내는 반사도술의 맛이 어떠냐? 본때를 보여주마! 요 못나게 두꺼비! 순식간에 이쪽으로 움직였어! 아이고! 꼴 좋구나! 이씨, 어디서 얄팍한 잔재주래! 아니야, 잔재주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슈잉? 저길 보라고! 지금 땅에 발이 안 닿고 허공에 떠있잖아. 분명 공중부양을 익힌 거라고. 뭐? 공중부양? 우와! 와, 날쌔기로는 신선학교 최고인 무물을 요리조리. 할 줄 아는 거라곤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것밖에 없구라. 생긴 거랑 다르게 무척 강하구나 너. 네. 나도 깜짝 놀랄 도술이 있는데 보여줄까? 깜짝 놀랄 도술? 보리보리 봉봉, 보리보리 봉봉, 그려라 나와라. 가오의 도술 코뿔소 소환! 소환이라? 호호, 제법인지고. 코뿔소야, 저 두꺼비 녀석을 혼내줘! 난 독한지고! 도술 곡불사라 지치지도 않는군. 그렇다면 도술 블랙홀. 저게 뭐야? 서리링 서리링 마법의 기운이여 삼켜졌다. 꼬마들 치고는 상당한 재주를 지녔으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자꾸 못나 보여도 아직 너희들이 당해낼 순 없듯이 앞으로는 겉모습이 작고 약해 보인다고 그 속에 숨은 실력마저 약할 거란 생각은 금모. 세상엔 너희들보다 뛰어난 고수들이 얼마든지 있단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수업에 정진하도록 하거라. 와, 좋다! 이 녀석들! 교수 선생님! 내 이럴 줄 알았다. 지도에 손댄 녀석들이 너희들 맞구나! 지도는 벌써 두꺼비가 먹었는데요. 뭐? 두꺼비? 아, 예! 작고 못생긴 두꺼비가 있어서 소생들이 못난이 두꺼비라 이름을 지어 싸웁니다! 못난이 두꺼비? 이런 무례한 녀석들! 네? 제28대 대신선이며 신선계의 최강 고수 구롱님더러 뭐? 못난... 정말입니까? 그럼 근둔과 여의봉이 전부였던 내게 여러 가지 도술을 가르쳐주신 것도 바로 그분이란 말이다. 오호라, 도술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게 그랬었구만. 그러니 이 슈잉님이 당할 수밖에.
겉모습이 작다고 숨은 실력도 작을 거란 생각은 금물. 아하, 아까 쿠록 신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이제 알겠다. 그런데 그리 대단한 분이 왜 이런 늪에서 혼자 계시는 겁니까? 워낙 조용한 곳에서 참선을 즐기시는 분이라 그런 거란다. 그래서 지도에 은둔에 계신 장소만 덜렁 적어두고 학교를 떠나오신 거고, 다음에 꼭 한 번 더 뵐 수 있겠지요? 소생도 두꺼비 신사님 같이 엄청 강한 무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응? 구록 신사님,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자, 해지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자. 뭐야, 구록이 수고만 했잖아. 헤이, 귀여운 녀석들. 아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두꺼비 쿠록 신사님을 무시하다 혼쭐이 났네요. 친구들,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았죠?